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누적 적자가 이제 우리가 그냥 경험하지 않더라도 어제 이제 충남대학교 분은 세종분은 이제 누적 적자가 360억인가 그렇게 이제 발생했다는 내용을 며칠 전에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충남대 소식이 나왔네요. 충남대 소식이 한 이제 이 충남대 병원과 세종 충남대 병원이 재정 악화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빌었네요. 이게 이제 돈을 얼마나 지금 네. 이 건립 차입금이 4천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어디 보죠. 예. 네. 어떻게 이렇게 돈을 세종분원 개원 및 운영을 위한 총 차입금이 충남대만 해가지고 4,224억입니다. 시설 차입금이 3,074억. 단기 운영 자금이 550억, 마이너스 한도 대출이 600억, 야, 병원을 해가지고 빚을 내면 4,224억을 끌어가지고 세종 분원을 만들었네요. 엄청나네요. 오늘 신루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 앞 상가가 초토화가 안 됐겠습니까? 병원 앞 상가가 초토화가 됐을 것이고 병원 주변의 약국들이 다 초토화됐을 것이고 약국에 이름 약 공급하는 그런 회사들의 매출이 뭐 50% 이렇게 떨어졌을 것이고 예. 여러분 이 충남대 하나만 차입금이 4,224억입니다. 여기 여러분 이자가 얼마 나가는 거 아니까 이자가 2018년 2.7%에서 2024년 4.9%네. 예. 세종 충남대 병원 분원이 4년간 누적 적자가 2,073억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숨겨진 빚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세종 분원이 2,073억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세종 분원만. 충남대 병원이 그래도 조금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세종 분원으로 2023년까지 1,261억을 지원했네요. 근데 올해는 충남대 보는 자체가 여러분들 적자가 발생하니까 도저히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매달 여러분들 100억 정도 적자가 발생하네요. 세종 분원만. 그러니까 전번에 보도가 360억 적자가 발생했다. 세종시 핵심 필수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4개소 응급의료센터, 소아응급의료센터, 신생아 중환자실, 심내혈관센터 2023년까지 67억 정도 손실이 발생했네요. 이게 충남대 상황인 겁니다. 충남대 상황. 세종 분원이 100억 정도가 발생하네요. 100억 정도가. 세종 분원을 짓기 위해 4,224억은 빚을 진 겁니다. 수도 뭐 이전한다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쓴 겁니다. 여러분. 경제학에서 보면은 귀하게 얻은 자원을 낭비하면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거든요. 그게 크게 보게 되면 사회주의가 망한 거지 않습니까? 예. 이 돈이 피지 않습니까? 자원이 피거든요. 그 피를 낭비하게 되면은 그냥 넘어가질 않습니다. 세종시의 여러분들 무슨 그 건물들 짓는 것 외에 병원 짓는데 4,224억을 투입한 겁니다. 오늘 이 문제를 종합해서 그래도 동아일보가 의료사태가 진전되면서 가능한 여러분들 사실을 보도하려고 노력합니다. 중앙일보는 거의 보도 안 하고 조선일보는 간간히 보도하고 동아일보는 사명감을 갖고 의료사태를 굉장히 진지하게
예, 처음에는 헷가닥했지만 시간 가면서 예,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 이진영 칼럼 논설위원이 그래도 꾸준히 한두 주 간격으로 이야기를 하네요. 의사를 키워낼 지방대 병원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충청권 최대 규모의 충남대 병원이 도산 위기에 있고 정부 지원이 없는 사립대 병원은 더 위험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일체 다른 데서 안 하죠. 충남대 병원이 도산 위기를 맞아 정부의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2020년에 개원한 세종분원의 누적 손실이 막대하고 전공의 이탈 이후에 매달 100억씩 적자를 보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약품 대급 지급도 어렵습니다. 매달 100억입니다. 그럼 연말까지 여러분들 11개월 여름 적자가 발생하게 되면 1100억이 여러분들 충남대 세종분원에만 발생하는 겁니다. 충남대 의대정원은 110명에서 올해 입시에서 150명, 158명, 내년부터는 200명까지 늘어납니다. 수련시설도 없고 교수진도 대대적으로 늘려야 되지만 정원된 학생들이 들어오기 전에 수련병원은 문을 닫을 처지고 교수들은 수도권 대학과 개원가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래도 이런 윤 대통령 밀어붙이는 겁니다. 갈 때까지 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지방 국립대 의대들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그냥 쉬쉬할 뿐입니다. 쉬쉬. 그냥 여러분들 보도를 막는 데 급급합니다.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립대 상황은 훨씬 여각합니다. 대학병원 지원금은 기대하기 어렵고 15년째 동결된 등록금 수입마저 급감하고 있어 의대 교육에 투자할 돈이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여러분들 대학교 교수 봉급을 15년째 묶어놨다고. 예.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아무도 고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야, 어떻게 참 엄청난 나라가 된 겁니다. 상황이 급박한데도 정부는 6월 달에 내놓겠다는 의대 지원 대책을 9월로 미룬 채 돈이 안 되는 엉뚱한 대책들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돈줄을 가지고 대학병원들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미룰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또 쓸 돈이 없기도 할 거고 개원이들을 교수로 시킨다. 수업 거부진 학생들이 집단 유급을 맞게 F학점도 유급시킨다. 학사 기준도 여러분들 완화하겠다. 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합니다. 자격 미달 의사 배출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의대 평가 기준도 완화하겠다. 정부가 인정기관 지정 권한을 이용해서 국제 기준에도 맞는 의대 평가 인정 기준 변경을 압박하는 이유는 정원된 대학들이 평가 기준을 통과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다 편법이 일상화된 겁니다. 지금 윤 대통령 그 일을 처리하시는 방식을 보거나 보건복지부 장차관들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을 보게 되면은 그냥 한국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는 겁니다. 편법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쓰는 겁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은 F학점도 유급시키지 않고 1학기 2학기를 여러분들 합치가 하고 의평원은 뭡니까? 평가 기준을 완화해야 되고 전부가 다 뭔가 하니까 편법이라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쓰는 겁니다. 2월 달에 사직 처리해야 될 것을 6월 무슨 4일로 이름 다 맞게 해야 되고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편법을 요구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들 임기 말기에 그 처리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가장 인상 깊게 받아들였던 것은 주변에 변호사들의 도움을 많이 개인적으로도 변호사들을 고용해 가지고 자기가 하는 말 자기 행동 등을 다 법적으로 합법적인가를 이렇게 컨설팅을 받으면서 마무리를 하는 과정들이 대단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사법부가 정상적이면은 감옥 갈 사람이 여러 사람입니다. 그 편법이란 거 전부가 다 편법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여러분들 교육부 장관이 어떻게 F학점을 유급시키지 말라.
학사 규정을 바꿔라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학계제를 하지 말고 학년제를 바꿔라. 나중에 다 감방 갈 일이지 않습니까? 의평은 하여금 보건복지교육부 차관이라는 사람이 이름도 의평은 평가기준을 사전에 심의 받아라. 전공의들이나 의대생들은 저와 같이 이런 나이가 있는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때가 좀 덜 묻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 병풍신 푸른 옷을 입은 꼰대들이 저 무슨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모양이라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 정부가 의대 평가 기준을 변경하라. 사전에 심의를 받아라. 다른 걸 몰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이 보시면 이걸 보고 동아일보가 이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이 걸리는 1만 명 정원 아래다가 졸지의 의대생을 포함해 3만 명의 의료인력을 잃어버리고 허둥대는 윤 정부는 진정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면 어디서 무슨 명령을 받고 나라 말아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행동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는 길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거죠. 대단하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길이길이 남을 업적을 남겼습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아무도 못하는 짓을 해내셨습니다. 의료망을 붕괴시키고 의학교육을 완전히 망가뜨린 겁니다. 의료인력 공급망 체계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거죠. 의대생 95% 이상이 1학기 내내 수업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F를 때리고 유급시켜야죠. 이게 뭡니까? 그래서 1학기 성적 처리 기한도 한참 지났는데 학년 말까지 기다리라고 하고 교육과정 운영기간도 학기 단위에서 학년 단위로 미루게 교육부가 지시했습니다. 내년 2월 말까지 유급을 안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윤 대통령께서 말하는 공정과 상식입니까? 1학기 수업을 안 들었는데 유급도 안 시키고 2학기 등록금부터 내란 건 또 뭡니까? 2학기 수업 들으면서 1학기 수업은 원격 야간 수업으로 메우라고요? 의대 공부가 그렇게 널널한 건 줄 아십니까?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고 누군가를 비판하자는 것이 그렇게 아니고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도 합당한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부나 보건복지부 공무원이나 아무 생각 아무 비전이 없다는 거가 선거에 도움이 되는 대로 위에서 시키는 대로 가짜는 사회주의 소신대로 대책도 없고 능력도 없고 칼을 가지고 있으니 의사들을 도적놈으로 몰아서 때려잡고 그러자 무모한 국민들이 한호하고 아직도 찬반 양론이 29명은 찬성하시지만 14명은 반대하시지 않습니까? 좀 거친 표현이지만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지 정상적인 사람은 다 알 거 아닙니까? 이진영 논설위원께 참 잘 쓴 칼럼입니다. 이제 와서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그대로 쓰시는군요. 의료 사태 초기에 이런 칼럼이 자주 오르내렸으면 어땠을까? 지금 이미 배는 떠났고 물결만 일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의료 파국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쌍한 우리 백성들. 아직도 정부는 의사들 욕하는 저 뭐한 백성들 데리고 의료 사태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고 의료 계약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잘한다고 뚜벅뚜벅 걸어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끝이 어딘지 저는 두고 보고 싶습니다. 그 끝이 어디겠습니까? 그 끝이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기대하는 그 끝은 아닐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